강원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합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50억 원이며 도는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사업 공모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인건비와 운송원가 상승이 반영된 조치로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에서 500원 인상된 3,300원으로 확정됐으며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각각 인상됩니다. 화천군이 올해 도내 최다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합니다. 올해 4월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3개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차후 전지훈련단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화 강원방송 뉴스 김한빈입니다. 강원도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올해에도 시행합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시행 첫 해였던 지난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영해 올해는 도민들의 예산위원회 참여 확대와 제도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 도민위원을 작년보다 22명 증가한 67명으로 늘렸으며 도민 제한사업 공모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대상 사업은 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고 도내 시군으로 확대 가능한 주거,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소득 증대 사업 등 규모 50억 원 이하의 단연도 사업입니다. 제안서는 도 홈페이지 주민참여 예산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등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연중 이뤄지나 예산 반영을 위해 7월까지 접수분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2020년 사업으로 선정하며 이후 접수권은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민재 도기획조정실장은 2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적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도내에 주민 참여 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강원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2km 기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강원도 택시요금 인상은 2023년 5월 15일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 조정된 이후 6년 만입니다. 주행거리 2km 초과 시 부과되는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심야시간이나 경계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 부과되는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각 시군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4월 중 최종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을 거쳐 시행합니다. 앞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인건비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임요율 조정을 신청했으며 도는 이에 대한 검증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인상을 억제했으나 물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인한 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인상했다며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천군이 올해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유치합니다. 4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화천 지역 읍면 잔디구장에서 분산돼 열립니다. 대회는 초, 중, 고 대학부별로 예선리그와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국 55개 팀, 1,500명 이상의 선수와 임원, 가족이 화천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15일에는 화천생활체육공원에서 여자실업축구 2019 WK리그 화천 KSPO 홈 개막전이 열립니다. 화천 KSPO는 10월까지 모두 14회의 홈경기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전국 조정경기대회와 화천 DMZ 랠리, 6월에는 전국 카누경기대회와 전국 베스낚시 페스티벌, 전국 철인삼종 경기대회, 7월에는 여성태권도대회, 8월에는 전국 풋살대회가 각각 이어집니다. 9월에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및 생활체육조정대회와 강원도 당구대회, 10월에는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 11월에는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개막합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는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지훈련단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